네, 오버워치 리그 워치포인트 코리아 1화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민이고요. 저와 함께할 월클탕 용봉탕 해설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용봉탕 한규엽입니다. 아, 이렇게 투샷으로 저희가 함께 나오는군요. 야, 이거 뭔가 되게 어색하다 여기. 어색한데 뒷백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뒷백도 진짜 워치포인트 코리아 한국 이게 워치포인트 하는 나라가 저희밖에 아마 없을 건데. 맞아요. 저희밖에 없을 건데. 사실 워치포인트 코리아가 이제 미국 본토에서만 지금 방송이 되고 있었는데 네. 코리아 이렇게 또 명칭이 따로 달리면서 나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역시나 우리나라는 이런 거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많이 해야 돼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무려 107명 정도가 넘는 이런 그렇죠. 엄청난 비율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오버워치 리그 하면은 또 한국이죠. 맞습니다. 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만한 프로그램 워치포인트 코리아가 자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랜만에 오버워치 네. 프로그램 정규 네. 프로그램이 지금 돌아왔어요. 그거 아시죠? 그렇죠. 저 한 1년 몇 개월 만에 지금 돌아와서 하는 건데 네. 약간 좀 어색하긴 하네요. 예전에 그 뭐 커뮤니티 카운트다운 때 잠깐 예 알바식으로 잠깐 이제 같이 또 합을 맞췄었는데 저는 네. 진짜 되게 예전에 그 해변탕도 그렇고 뭔가 예전 좀 에이펙스도 생각나는 좀 그런 곳이 아닌가 그런 스튜디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재미있는 오버워치 리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저희가 더 설명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워치포인트 코리아 뷰잉 파티 장소는요 바로 WDG PC방이죠? WDG PC방. 여러분들 여기서 그 신논현역이죠? 신논현역 네. 나오시면 그냥 바로 있어요. 바로. 3번 출구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나오자마자 바로 구멍난 건물 네. 막 구멍난 건물 있죠? 구멍난 것처럼 보이는 거, 벌집 건물 같은 거 누구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월클탕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월클탕은 여기 그 주차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워낙 저는 여기 자주 오다 저기 보니까 저기 주변에 초등학교 멀리다 대고 걸어서 왔는데 월클탕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주차 등록이 되어 있는 월클탕 네. 저는 이 클라스를 제가 다시 한번 좀 느끼는 좀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기 뷰잉파티 오실 때 차량 있으신 분들은 저기 네. 논현초등학교 옆에 공영주차장 있어요. 제가 거기다 대고 한참 걸어왔어요. 예, 21년 차가 됐는데요. 한참 걸어왔고요. 용봉탕은 이제 월클탕이다 보니까 여기다가 세우고 바로 이제 한 10m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정수림 캐스터님도 여기다 대세요,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버워치 워치포인트 코리아가 오늘부터 또 시작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이 워치포인트 코리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이 워치포인트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워치포인트를 실제 미국에서 하는 방송을 좀 보셨다라면은 그러니까 한 주에 있었던 뭐 지난 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경기들을 좀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갖는 건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졌을 때 이제 3월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개강 계약하셨고 직장 나가셔야 되고 그렇죠. 새벽이랑 아침에 하다 보니까 챙겨 보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중에 있었던 뭐 중요한 경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고 복귀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리뷰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경기를 보시는 분들도 아마 기억이 좀 잘 안 남을 수도 있어요. 몇 개는 좀 헷갈릴 수도 있죠. 워낙 그렇죠. 경기가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 워치포인트 코리아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워치포인트 코리아만 봐도 조금은 도움이 되게끔 그 한 주의 하이라이트 이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오늘부터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월클탕.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왔죠. 월클탕. 네. 네. 미국 가서 아닌데, 네. 네. 갔다 왔죠. 현장에서 리그 또 중계까지 하고 왔잖아요. 네네. 현장에 가서 그 오버워치 리그라는 그것을 좀 중계할 때 우리나라에 살 때랑은 좀 많이 달랐을 텐데 솔직히 좀 어땠어요?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좀 있었는데 확실히 우리나라에서 할 때는 어느 정도 갖춰진 시스템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좀 편한 환경에서 할 수가 있었고 미국에서 할 때는 그 미국 현지의 중계진들이 직접 서서 하는 그 크로마키 방 그 안에서 이제 서서 하는 중계를 또 해봤었는데 완전 좀 분위기도 많이 달랐었고 실제로 선수들이 막 옆에 지나가는 그 통로 옆에서 하다 보니까 막 선수들 지나가면서 인사도 하고 굉장히 밝은 분위기 뭐 응원 시스템 다 좀 네, 좋았어요. 확실히 현장감이 좀 느껴져서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 부분이 너무 부러웠었거든요. 네. 그 현장에 언젠가 사비로라도 한번 가봐야겠다. 꼭 사비로라도. 사비로라도. 그 정도 열정을 언젠가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네. 꼭 이 사비로라도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클립을 따셔가지고 네, 사비로라도 갈 수는 있지만 네. 만약에 블리자드에서 그냥 데리고 가고 싶다? 가겠습니다. 사비를 지출할 네.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네. 그 클립을 계속해서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의 열정이 있다는 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현장에서 또 중계할 때 저희도 그 영어 중계를 보면 특히나 그 현장음이 많이 들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현장의 응원 열기가 그 중계를 볼 때도 좀 굉장했었는데 좀 현장 뭐 분위기 자체가 좀 많이 다른가요?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팬분들이 카메라 불만 들어왔다 하면은 이거 가리시고 마스크 쓰시고 막 이런 장면들이 많았었는데 거기는 오히려 서로 잡아달라는 식의 굉장히 그런
그 전문 용어 있죠? 관종. 아, 관종 전 그 관중의 관종화. 관중의 관종화. 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프리하게 이루어졌고 막 계속해서 한 명 한 팀만 응원하는 게 아니라 팀마다 막 응원복을 바꿔 가면서 계속 막 열정적으로 응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네. 아,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좀 열정이 좀 다른 부분이 있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또 팬분들 역시도 그런 상황에서 또 열심히 또 응원해 주시는 거 아는데 아, 확실히 좀 오버워치 리그 현장은 그런 분위기가 좀 달랐다라는 것을 좀 저희가 한번 들어봤고요. 그리고 저희에게 좀 오버워치 리그 그 현장에 갔을 때의 뭐 메리트? 네. 아주 큰 재미가 좀 뭐가 있나요? 특별한 재미? 거기서는 진짜 좀 뭔가 부끄러움 없이 내가 좋아하는 팀을 진짜 힘차게 응원해도 전혀 뭐 부끄러움 없는 워낙 그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마치 그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열렸을 때 한 마음으로 응원하듯이 다 같이 좀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어서 네. 진짜 열정적으로 좀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현장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꼭 한번 사비로라도 사비로라도 가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언젠가 그 현장에 가서 꼭 사진을 찍히는 네. 이런 상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셨을 때 갑자기 또 한국 선수가 깜짝 등장하는 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어떠셨나요? 워낙 그 중계 룸에 옆에 바로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중계 중에 한 명이 지나가던데요? 그렇죠. 그 잼퍼 선수라고 범퍼 선수라고 밴쿠버 타이탄즈에 있었던 선수가 있는데 누가 봐도 거기는 길이 아니에요. 그냥 막힌 길이거든요. 근데 원래 그런 선수잖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것은 설계다. 아, 일부러다. 일부러다. 왜냐면 어디로 설지 모르잖아요. 그의 돌진. 그렇죠. 라인하르트를 겐지처럼 그, 빠르게 쓰면서. 네, 돌. 어디든 돌진하는. 돌진을 거기다 썼어요. 거기 누가 봐도 가는 길 아니거든요. 네. 길이 아니에요. 애초에 그냥 벽인데. 맞습니다. 거기로 저도 들어갔다라는 거는. 리그 중계하지 않지만 가퍼와 잼퍼 사이를 압니다. 가퍼와 잼퍼 사이에 있는 범퍼라는 선수가 선수 말하지. 그렇죠. 그, 거죠? 그 선수예요. 그 사이에 있는 그 선수. 그 사이에 있는 그 선수.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주변에 현장... 그 짠우 이 선민수 없으면은 아. 안 되는 그 선수. 네, 하지만 그 누구보다 화려하고 멋지게 달려드는 그 선수 네. 네, 범퍼 선수의 그런 이슈도 좀 있었고요. 참 이렇게 또 현장에서 재밌는 것들도 있었는데 언젠가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미국 현지에서 이런 것들 한 번쯤 경험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네. 오버워치 리그 1주차 경기 저희가 또 한번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경기가 있었죠. 사실 워치 포인트를 되게 빨리 하려고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슈가 좀 많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 이 본사와 얘기할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오늘 방송도 약간 좀 미정인 그런 상황에서 다행히 또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는 사실 이것은 그 블리자드 코리아 분들의 열정 덕분에 오늘이라도 들어간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뭔가 되게 깔끔해졌고 실제로 뷰잉 파티도 이제 할 생각인데 오늘은 이제 좀 첫 방송이다 보니까 사전에 좀 뭐 고지가 안 돼서 오늘은 뭐 오신 분들은 없습니다만 맞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아, 사비로 그리고 약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 현장에 오시잖아요. 저희가 소정의 아주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것까지는 미정이기 때문에 네. 모르겠고요. 소정의 상품이라든가 여러분들이 현장에 오셔서 저희 이거 얘기하는 거를 보이는 라디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듯이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의자에 앉아서. 그렇죠. 무려 의자에 앉아서. 무려 의자에 모두 앉아서 네. 볼 수 있고 뒤에 보이는. 해결하지 않았더라도 그렇죠. 여기서 모든 끼니가 해결이 가능하고. 게다가 게임도 할 수 있고요. 뒤에 보이는 이 뷰, 이 큰 LCD. 이 화면들 어마어마해요. 예, 어마어마한 것도 네. 현장에서 볼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공지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면 빠르게 공지를 해서요 아래 나오는 주소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주소로 오시면 돼요. 제가 오늘 또 아침을 못 먹고 와서 여기 와서 아침을 먹어봤는데 네. 맛있어요. 사비로 먹었나요? 직원가로 해서 사주셨어요. 아, 월급 다 본인 돈 내고 좀 먹어요. 아, 이게 미리 결제를 하셨더라고요. 아, 미리 다 결제를 네. 해서.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오랜만에 왔더니 이제는 좀 월클이 돼가지고 제가요. 비싼 노트북에 뭐 자동차도 사고 요즘 잘 나가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알았습니다. 뭐, 네, 네. 여러분들에게 이제 워치포인트 코리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1주차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차 내용은요 신생 팀들의 반란 네. 그리고 그랜드 파이널 챔피언 런던의 추락. 굉장히 이런 사건이 있었죠? 좀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었죠. 이게 어쨌든 20팀으로 늘어나고 신생팀이 8개나 늘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그 팬분들 입장에서는 다 어쨌든 신생팀으로 온 그 선수들이 대부분이 이제 컨텐더즈에서 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컨텐더즈가 리그에 먹히겠어. 리그에 기존 팀들이 잘하겠지라는 얘기를 마치 그냥 다 깨부수기라도 하듯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신생팀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뭐 애틀랜타 레인, 뭐 밴쿠버 타이탄즈 좋은 성적도 많이 보여줬었는데 반대로 엄청나게 기대했었던 디펜딩 챔피언. 그렇죠. 그렇죠. 작년에 바로 런던 스피파이어가 초반에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네, 약간 뭐 3-3 조합에서 헤매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오히려 런던 스피파이어가 뭐야 이거
디펜딩 챔피언 징크스인가? 네. 저 이런 생각이 드는 좀 장면이 나왔었고, 그리고 또 워낙 런던 스피파이어를 사랑하시는 팬분들이 많은데 아 걱정들이 좀 많으셨더라고요. 그렇죠. 이 메타에 뭐 적응 못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들렸었고, 초반에 약간 로스터도 확정짓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네. 2연패를 충격의 2연패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발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초반에 1주차 때는 이런 좀 변수들이 있었죠.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뭐 런던 스피파이어가 좀 초반에 좀 꼬였던 것 같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약간 그러니까 로스터의 확립을 좀 못했던 것 같고, 아무래도 뭔가 뭐 가드 선수를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누가 자리야를 해야 될지, 그래서 버드링 선수도 나왔다가 계속 좀 변하는 모습들도 좀 많았어서 그런 것들이 확립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그 첫 주차에 좀 헤맸었고, 그러다가 뭐 순식간에 다시 한번 좀 런던 스피파이어는 폼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가드 선수가 나오면서 뭐 솜브라메타 솜치를 좀 보여주는 모습도 나왔었는데 어느 정도 또 안 먹히는 모습들도 있어서 네. 좀 바꿨죠. 아예 과감하게 자리아 유저를 버드링 선수에서 프로핏으로 바꾸고 좀 고정 멤버들을 수정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약간 살아나는 네.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팀이 동일한 그런 상황인데요. 확실히 주전 멤버가 좀 정해지고 네. 이제 거기서 큰 변수 없이 뭐 한두 명씩 교체해주는 이런 방식 현재 좀 잘 먹히는 좀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리그 현황을 여러분들도 좀 보고 계시고, 앞서서 뭐 달라스 피올도 마찬가지였었죠. 네. 여러 가지 좀 헤매는 모습 속에서 AKA 선수가 자리를 확실하게 맡아주면서 뭔가 활로를 찾는 이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신생팀들의 반란인데 이런 거 재밌었어요. 저도 사실 리그를 보면서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 신생팀들이 잘할까? 컨텐 수준이다. 그렇죠. 리거 수준이다. 이런 걸로 막 엄청 많았어요.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네, 뭐 흔히들 우리 채팅창에서 가장 많이 보이던 네. 게 러너웨이 그 상하이 이길 수 있냐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렸어요. 여러분들 컨텐츠 중에서 감히 리거팀과 그렇죠. 그래서 막 상하이 팬들 네. 리그 팬들과 러너웨이 팬들과 막 격돌하고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말 그대로 한번 이제 와서 제대로 한번 붙어봤더니 세상에 무패, 실제 강한 게 맞았었어요. 네, 그들은 네. 말도 안 되게 강했습니다. 예, 황소개구리였어요. 생태계를 파괴할 만한 그런 힘이 있음을 예, 확실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밴쿠버 타이탄즈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밴쿠버 타이탄즈는 아무래도 팀 멤버 거의 변화 없이 네. 그냥 컨텐더즈 때의 모습 그대로 와서 거의 모든 팀을 소위 그냥 학살하고 씹어먹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좀 뭘까요? 왜 다른 팀들이 오히려 더 맥을 못 치고 오늘도 4대0으로 끝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컨텐더즈 시즌3가 사실 3탱 3위를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연습을 좀 해왔었고, 그 중에서도 사실 탑에 있는 상황에서 컨텐더즈를 마무리를 짓고, 그러니까 시즌2 때죠. 시즌2 때까지도 계속 마무리를 짓고 나서 통째로 아예 코치진까지 전부 다 한 번에 이적을 좀 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있어서 합을 좀 맞추는 게 다른 팀들보다 좀 수월했고 그렇죠. 오히려 리그에 기존에 있던 팀들 같은 경우에는 3탱 3일 메타보다도 딜러에 좀 치중된 이런 메타들을 연습을 좀 많이 해오다 보니까 적응하는 게 시간들이 좀 많이 오래 걸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기존의 3탱 3일에 좀 고인물이었다. 좀 썩은 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풀어놨더니 예, 미국에 가서 예, 리그에 가서 모든 것을 잡아먹는 현재까지는 예, 황소개구리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뉴욕과 밴쿠버 타이탄즈의 대결을 아주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무패 중이니까요. 그런 부분 뭐 저희도 한번 기대하고 있고요. 뭐 토론토 e스포츠 그리고 애틀랜타 레인, 광저우 차지, 현재 플레이오프 커트라인에도 무려 신생팀이 네 팀이나 들어가면서 아니 이거 컨텐더즈의 수준 기가 막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확실히 뭐 어마어마해요. 지금 상승세도 그렇고 매주 경기력이 달라지고 있어서 진짜 앞으로도 더 많이 기대가 되는 팀들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1주차 이슈에 대해서 잠깐 한번 다뤄봤는데 또 재밌는 게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주차 하이라이트 영상 보시면서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의 경기예요. 하이라이트. 네, 1주차 하이라이트 탑5부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프란의 토르비오. 뭐 진짜... 충격적. 다프란 선수의 데뷔 무대였거든요. 이게 이 선수 원래 토르비언 자주 쓰잖아요. 원래 또 토르비언 장인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네. 그런 점 보여줬고, 실제로도 거의 캐리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 자리아를 플레이했을 때도 말도 안 되는 에이밍 뭐 수준이라든지 중력자탄 빨리 모아주는 거, 물론 렛츠고 듀드 지 혼자 중력자탄 써버리는 거는 굉장히 좀 트롤 같은 느낌도 있었지만 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많이 극복이 됐어요. 첫 주차에는 그랬다는 네. 겁니다. 그렇죠. 네. 야, 그리고 AKM 서울을 상대로 해서 서울 슬레이어 네. 와, 서울을 모두 다 잡아내는, 이때 당시에 진짜 네. 소리를 좀 많이 질렀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이 3연키를 하면서 제가 거의 비명을 질렀었거든요. AKM을 부르짖었던. 저는 어제 이 영상을 다시 집에서 한번 보면서 좀 공부를 할 때 역시나 AK입니다. 딜러 메타 오면 이는 어디까지 갈까? 네. 예, 좀 그런 생각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니야 워낙 트래킹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그런 플레이 보여줬었고, 지금 이 장면에서는 그 광저우 차지가 오히려 들어갔다가 상대방을 그러니까
오히려 들어갔다가 낚인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레이트 형 선수의 뭔가 중력자였던 청두 너 하고 싶은 거 해. 아맹, 어맹, 에이맹, 에이멍 뭐 굉장히 많이 불려요. 아, 저는 실제로, 사랑하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제 중국 교환학생 팬께서 네. 실제로 중국에선 아몽이라고 부른다고. 아, 결론은 아몽이 들려요, 맞는 지금. 거네요. 네. 자, 그리고 2회 경기인데요. 여기서는 오히려 적진으로 들어가서 네. 예, 모스 선수가 감시포탑으로 오히려 길을 막아둡니다. 네, 시메트라를 활용을 해서 완벽하게 모스 선수의 센스 있는 여기 너무 압도적으로 먹어서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던 시메트라 전술. 한번 대충 보면 이게 규제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공격 진영인데 수비 진영으로 들어가서 네. 자, 요새화시키는 장면이었었고요. 그리고 일시불메타의 탄생을 아. 보여줬었던 완벽하게 대지붓에 자폭 올려놓고 그러니까 자폭, 자탄자폭 올려놓고 대지붓에 내려찍어 찍어놓고 다 넘어뜨려놓고 밀치기까지. 그렇죠. 기도 선수는 초월 상태였기 때문에 죽진 않았지만 네, 혼자 살고 다 죽는 이런 장면들까지 일시불메타를 좀 탄생을 시켰었죠 여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뭔가 일시불메타가 계속 나오면서 최근에 네.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나 저는 보면서 놀랐던 게 루시우가 위로 밀쳐서 강제로 핵 그 각을 만든다던가 네. 예전에는 그냥 박밀 쓰고 그냥 이렇게 강제를 만드는 건 요즘이 잘 안 통하다 보니까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일시불메타가 이제 나와요. 네. 오늘도 일시불 드립 치시던데요. 일시불은 그 정수림 캐스터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저 오는 길에 들어오는 길에 인사하고 갔습니다. 아 차 타고 지나가는 길에 하이파이브 갔습니다. 네. 네 그만큼 오랜만에 또 이제 봐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1주차 하이라이트 영상을 좀 저희가 봤었는데 확실히 뭔가 다프란 선수도 재능이 좀 많은 선수도 악마의 재능이다. 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실제로 되게 애틀랜타 레인에 들어올 때도 계약 조건 자체가 이 선수가 리그를 뛰는 걸 힘들어하면 그냥 바로 스트리머로 전향시킬 생각이고 네. 선수를 존중할 생각이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영입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거의 애틀랜타 레인의 거의 주력 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기량들을 지금 선보이고 있고 실제로 자리야 순위도 높은 편이라 네. 현재까지로는 굉장히 적응을 잘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신생 팀들에서 좀 파이팅이 좀 있어야 다른 팀들 역시도 더 재밌어지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오는 거니까 이런 1주차의 경기가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2주차 얘기 저희가 바로 이어나가 볼 텐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다음 주 경기 중계부터는 저희가 이 방송부터는 더 여유 있게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거예요. 네, 지금은 아무래도 지금 앞에 있던 게 워낙 많아서 네. 갑자기 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많이 다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 잠시만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해서 좀 2주차 이슈 나눠볼 텐데요. 이때는 저도 집에서 보면서 여러분들 감동이었습니다. 왜냐? 상하이의 42연패 탈출! 자, OWL 사상 첫 승이었고요. 아, 자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감동인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네. 이 이슈는 저희가 안 다뤄볼 수가 없는 이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지 팬들이 팀마다 옷을 유니폼을 바꿔가면서 응원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모든 팬분들이 앞에 앉아계신 분들이 상하이 옷을 입고 상하이를 응원할 정도로 굉장히 좀 뜨거운 응원 열기를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상하이는 분명 신생팀이 아닙니다만 신생팀처럼 전부 다 리빌딩이 됐어요.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 리빌딩이 됐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연패 탈출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2주차 때 일어났죠. 네 맞습니다. 거의 뭐 42연속으로 경기를 친다? 이런 것은 네.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네, 그런 수치일 수 1자였어요. 있는데 예, 그냥 그래프가 영원히 위로 올라가지 못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좀 맞이했었는데 그만큼 많은 패배가 사람에게 어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을 만드는지 저희가 좀 볼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었고 네. 솔직히 상하이 경기를 중계하시면서 가장 안타까웠거나 좀 어떤 심정으로 좀 중계를 하셨나요? 작년에 예, 작년부터 올해까지 좀 이어지는 감정? 사실 뭐 재밌자고 얘기하면은 우리를 빨리 퇴근시켜주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고 지금 얼굴 표정이 굉장히 아니요 예전 같지 않아서 아쉬워하는 그런 표정이 아니죠 저는 아니죠? 상하이가 물론 오늘 경기 댈러스에게 패배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인 선수들이 또 많이 갔고 컨텐더들 뛰던 선수들도 많이 갔고 감수 선수의 웃는 모습들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 작년 모습 때는 진짜 많이 안타까웠죠. 내부적인 사정도 너무 안 좋았었고 선수들의 영입 문제에서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리빌딩은 그래도 좀 괜찮다고 봅니다. 추가적인 것도 좀 필요해 보이지만 네 맞습니다. 무려 8명의 리빌딩 8명의 네. 새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감동의 1승을 펼쳤었고요. 모든 커뮤니티가 말 그대로 터졌었습니다. 네, 그리고 개구리 선수의 그 눈물의 인터뷰 또한 저 역시 잊혀지지 않는데 많은 분들이 좀 감동을 받았었던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서 가장 연패를 좀 많이 했었던 그렇죠. 자, 그런 팀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상하이가 여러분들 드디어 달라졌습니다. 우리 상하이. 네,
우리 모두에게.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를 돌아볼 때 모든 분들이 상하이를 응원하지만 우리 팀만 아니겠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퍼스트 팀이자 세컨 팀인 그런 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상하이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예, 모든 분들이 좀 안타까워했었던 그런 상하이였습니다. 그래도 연패를 이제 탈출을 했고 지금도 약간 손봐야 될 문제점들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이제 스테이지 1을 출발한 거니까 확실히 아직까지는 좀 더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앞으로의 뭔가 반등 이런 것들 기대해볼 만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버워치 리그 다시 한번 2019년에 열리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는데 항저우 스파크를 상대로 해서 1-3으로 패배했었고요. 밴쿠버 타이탄즈를 상대로 했을 때 0-4. 완벽하게 무기력한 패배라면서 멤버는 바뀌었지만 그대로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보스턴 업라이징을 상대로 해서 3-1 승리! 드디어 연패를 끊어내면서 진짜 감동스러운 경기 이어서 청두언더즈까지도 4-0으로 이겼었죠? 그렇죠. 청두언더즈. 이게 사실 청두가 대만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만 네. 중국인 선수들로만 이루어진 그런 팀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뭐 제2의 상하이가 되는 것이 아닐까? 2018년도 상하이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는 많았었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어느 정도 충분히 본인들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팀이죠. 청두도. 근데 청두언더즈는 매력이 왜 이렇게 좀 많아요? 역시나 그 잼킹볼, 레킹볼. 근데 저도 보면서 선수, 네. 네, 에이맹이라고 해야 돼요? 왜 다들 뭐 아맹이라고 그러니까 했다가 뭐 에이맹이다, 어맹이다 왜 이러는 거예요? 미국 중계진은 에이맹으로 발음을 또 하고 네. 또 우리나라에서는 아맹어사로 통하면서 약간 아맹으로 불리다가 이거는 정선인 캐스터가 딱 정리해주면 다 같이 따라가는 거 아닌가요? 뭐 한번 서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딘가에서 아이맹, 뭐 아맹, 어맹, 뭐 아멍 뭐 되게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언젠가는 빠르게 이것을 좀 통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잼킹볼로 재미를 보다가 계속 지더라고요. 좀 합이 안 맞는 본인 어허.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플레이는 좋은데 근데 점점 뭔가 나아지고는 있어요. 합들이 좀 맞아가고는 있습니다만 역시나 레킹볼의 한계점이 좀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게 좀 아쉬움으로 꼽히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팀들 또한 조금씩 발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버워치 리그가 더욱더 현재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2주차 이슈죠. 2주차 하이라이트 영상 또 준비가 됐는데요. 바로 영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탑5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이 스테이지 1 두 번째 주차 때도 아 이거 폭포 선수 이게 아마 대지분쇄를 찍는 장면인데 그렇죠 옆으로 아 저 이 장면 감동이었어요. 와 꼼짝마에 떨어져서 대지분쇄 올라온 모두를 그냥 네. 떨어뜨려 버리면서 대지분쇄도 바닥에 썼어요. 그 때문에 그 이후에는 광저우 차지에 세 명 해피 선수가 사실 국내 컨텐더즈에서도 워낙 에임 좋은 선수로 유명했었고 원래 닉네임이 베스타 베스타였고요. 네. 그리고 나왔네요 청두. 이거죠. 다 떨어뜨려 버리고 지명공개 지뢰밭. 아, 근데 진짜 인정할 만한 부분은 레킹볼 넘버 원이에요. 아, 정말 잘해요. 세계 1등. 네. 레킹볼 진짜 잘하더라고. 실제로 이번 리그 전부터 중국 내 최고다. 네. 예, 한국 선수들도 야 진짜 레킹볼만큼은 아맹이다. 진짜 원탑이에요. 네.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혼자 죽어서 그렇지. 그 짜누. 짜누와 범퍼의 뭐 연계 플레이 이것도 대지분쇄 일시불 1메타. 와. 이 두 선수의 연계는 워낙 그 범퍼 선수 공격적인 대지분쇄를 많이 써서 네. 짜누 선수와의 연계, 그 짜누 선수 킬로그에 다 올라가면 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이게 현장 중에서도 짜누 이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화려한 그런 플레이였었습니다. 네. 아, 이 장면! 여기에요, 이거. 여기죠, 루시우가 여기죠. 최근 메타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가! 후! 올려버린 방패를 올렸지만 그 중간으로! 진짜 방패와 방패 사이로, 샌드위치로 확실하게 좀 떨어져주면서 아니, 큰 방패와 작은 방패 사이에서 자폭이 터지면서 이것은 물리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크리스 선수의 하드캐리가 나왔는데 저는 확실히 최근에 리그를 보면서 느낀 것은 루시우가 거의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을 생각해보면 루시우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안 보이는 네. 영웅이 아니냐. 그래서 크루즈 선수가 루시우 노잼이다.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특히나 왜 자꾸 한국어 중계방에 채팅이 와서 그런 채팅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대한한국놈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최근 메타에서는 루시우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요. 한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루시우 플레이어들의 실력도 굉장히 많이 볼만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 리그를 보면서 여러 장면들이 기억이 남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감동받은 장면은 네. 라인하르트의 대지분쇄를 찍었어요. 예, 찍어냈는데 그것을 소리파동으로 밀어내고 방밀로 버텨내면서 시간을 벌어주는 이런 뭐 순간순간 슈퍼세이브들이 나왔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리그에서만 볼 수 있는 네. 리거들의 품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들을 좀 봤었습니다. 제가 대한 영국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대한 한국 놈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누구한테요 지금? 그 크루즈 선수한테? 아, 예.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네. 대한 영국인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놈자는 조금 네, 주의해 주시길. 영국 인으로. 네, 예. 인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또 그 울프 해설이 또 뭐 대한 미국인 뭐 대한 미국인 본인도 이렇게 네. 했었는데 리그 그때 현지 중계 가서 만났었거든요. 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국 가고 싶다고. 저한테도 저도 얼마 전에 톡했습니다. 네. 톡했는데 1년 있다가 와서 맛있는 거 먹으러 올 거래요. 네, 그러니까 네. 한국에서도 여러분들 울프를 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좀 저희가 2주차 이슈도 좀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3주차 자, 이슈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이슈는 역시 뉴욕과 밴쿠버의 폭주예요. 질 줄을 몰라요? 질 줄을 아예 모르죠. 네. 사실 거의 이 리그에서 가장 수준 높은 지금 메타를 구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을 정도의 무패. 오늘 뉴욕 엑셀시어는 아예 7승 0패로 스테이지 1을 전승으로 끝냈죠. 마무리를 지었고 밴쿠버 같은 경우에도 아직 경기가 남아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전승을 계속해 달리고 있죠. 네, 저는 뉴욕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것은 와, 뭐 다들 잘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언제나 잘하는 맥코. 맥코. 오늘 맥코 선수가 먹방하고 막 터트리고 네. 혼자 막 다 하던데요. 그 먹방하고 바로 자포까지 연계가 됐던 게 사실 쉽지 않은 플레이인데 살포시 그 바닥안에 좀 놓더라고요. 네, 엄청난 플레이를 역시나 보여주고 있고 짜임새 있는 운영. 뭐 작년에도 뉴욕은 역시나 그런 짜임새 있는 거에서 원탑이었는데 네. 올해도 3탱 3일에 그런 짜임새 있는 운영에서 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간의 압박이 있다 보니까 정리는 이만큼이나 많이 했는데 할 수 있는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이 워치 포인트가 여러분들 공지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 시간이 제한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넘어가잖아요. 방송이 저희 사라져요. 저희 갑자기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다음 주차부터는 한 주 얘기를 저희가 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 2, 3 주차를 이렇게 스피드하게 네. 스피디하게 가는 거거든요. 네,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은 볼륨을 높여라 방송이에요. 저희가 볼륨을 이상 네. 받고 그렇죠. 달려가는 루시우처럼 네 루시우처럼 하는 방송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그 LW 시절부터 좀 말씀을 살짝 드리면 언제나 정규 시즌 패망이었잖아요. 네. 정규 시즌에서 질지 모르고 지난 시즌도 그런 부분에서 리그에서 좀 아쉬웠는데 그렇죠. 하지만 그때보다 제가 느낀 감정은 더 발전. 했다. 이제는 정말 빈틈이 물샐 틈이 거의 없을 정도로 더욱더 한 단계 진화한 팀이 뉴욕 엑셀시어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 새로운 선수들도 들었습니다. 영입을 잘했고 특히나 그 넨네 선수 네. LW 레드에서 활약하던 넨또궁. 넨또궁 진짜 잘해요. 센스도 굉장히 좋고 원래 그 에이펙스 당시에 LW 레드 시절에는 긴장도 많이 해서 많이 떨린다 그랬었는데 네. 지금 그때 현지 가서 물어봤더니 이제 좀 긴장감은 많이 좀 덜어지고 되게 재밌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할 정도로 하드캐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런어웨이에서 이제 밴쿠버 타이탄즈의 이름이 바뀌었죠. 밴쿠버 타이탄즈의 경기를 보면서 제가 유일하게 큰 아쉬움을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아쉬움이죠? 아, 돌진 메타 못 쓰는 거. 보면서 3-3만 쓰는 게 좀 아쉬워서 아, 그렇죠. 그 현장에서 잠깐 그 겐지 픽했다가 현장에서 관중들이 와 했잖아요. 그 바로 바꾸고 하지만 얼굴 보고 이거 안 되네 들어가서 다시 한번 그 고지 조합으로 네. 들어가는 걸 보면서 저도 팬의 입장에서 그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범퍼 선수가 그거 아쉬워할까봐 지금 이렇게 플레이하는 거예요. 범퍼 던지기 슈퍼플레이를 위해서. 근데 팀원들이 워낙 케어를 잘해줘서 그게 또 잘 먹히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서로서로가 모든 게 하나를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그것이 말 그대로 밴쿠버 타이탄즈의 매력이자 강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완벽하게 질주하고 있는 이 무적의 포스를 보여주고 있는 뉴욕과 밴쿠버 타이탄즈가 과연 언제 질지 여러분들 이 두 팀이 만나기 전까지 누가 이길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재밌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주차 하이라이트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때도 뭐 이것저것 명장면들이 워낙 많아서 IDK 선수의 낙사 영상인 것 같죠? 맞아요, 두 명. 네, 자탄도 앞에 뭐 먹어주는 장면이 나왔었고 이 정도로 루시우가 이제는 하이라이트에 꼭 들어가 있어요. 이게 루시우의 실력의 여하에 따라서 이 정도로 캐리하는 상황도 이제 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진짜 많이 나오죠. 아, 이거 반응 속도가 근데 여기 뒤에 보면 살짝 총이 살짝 보였어요. 살짝 아주 살짝 소리와 함께 그 반응을 네. 찾아서 잡아내는 건데 저도 이거 0.2배속으로 여러 번 봤거든요. 네, 진짜 대단한 장면이었죠. 정말 리베로 수많은 짤방을 만들었던 뒤에 로어가 숨어있다가 여기서 6인궁 다 들어가는 자, 이게 로어 대장군이었습니다. 네. 물론 이 글래디터즈가 좀 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다가 최근 경기에서 다시 한번 완전히 살아나는 모습들도 보여줬었죠. 이런 식의 뭔가 뭔가 좀 틀에 박히지 않은 네. 이런 플레이들이 중간중간 나와야 해요. 아, 청두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뒤로 가서 갑자기 포화! 아, 오랜만에 보는 뭔가 이런 포화 연계 플레이, 파르시가 캐리하는 실제로 진무 선수가 겐지 파라 장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선수라서 하지만 리그에서는 거의 못 쓴다라는 것? 그렇죠. 그게 아쉽죠? 자, 그리고, 아, 여기 등산궁! 이거!
이거 사실 진짜 대단한 플레이인데. 그렇죠. 루시오의 이속을 받아야만 네. 자, 가능한 그런 플레이인데요. 경쟁전에서도 재미삼아 쓰는 그런 궁극기거든요. 이게 루카가 만약에 발견을 했으면 이걸 못 썼을 거고 먹혔으면 네. 트롤이에요. 그리고 알았어도 보통 이런 플레이는 좀 위험하다 보니까 네. 잘 안 하잖아요. 안 하죠.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안 네. 들어가면 그냥 망하는 그림이니까 안 쓰는데. 그런데 이런 걸 좀 해야 이슈가 되고 그렇죠. 리그를 보시는 분들이 사실 다른 플레이 기존의 모든 스포츠를 봐도요 기본적인 틀은 다 비슷하잖아요 경기들이 네.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거의 다 비슷한데 그 중간중간에 이런 멋진 장면 때문에 우리가 또 리그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방금과 같은 그 장면은 말 그대로 언블리버블한 진짜 환상적인 진짜 그런 경기였죠. 스타플레이어의 자질을 가지고 있어요. 다프란 선수는 진짜 대단한 선수입니다. 이런 장면들이 원래 한 끗 차이거든요. 슈퍼플레이와 오히려 망하는 플레이는 진짜 한 끗 차이인데 이런 것들을 시도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라든지 과감함 이런 것들이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정말 최고의 플레이를 저희에게 좀 보여주면서 한 주차에 수많은 명장면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무려 다섯 개만 딱 엄선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그런 뭐 한 주차별 하이라이트 영상이었었는데요. 네. 아, 또 시간이 빠르네요. 벌써 34분이에요. 큰일이에요. 저 4시에 시작했죠? 그렇죠. 4시에 시작했어요. 그러면 저희 시간이 없어요. 빨리 쉬어야 돼요. 네, 저희 아직 뭐 하나 안 하고 넘어가 그냥 생략했는데 네. 발리언트 아쉽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오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쉬고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버워치 리그 와치포인트 코리아와 여러분들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오늘의 준비된 마지막 코너예요. 네, 오늘의 마지막 코너. 벌써 마지막이 아쉽지만.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한 주차를 원래 바로 하는 건데 이게 그렇죠. 3주차를 한 번에 하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입이 너무 간지러워요. 어떤 분이 저랑 똑같은 신발 신었다고. 아, 막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거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오늘은 진짜 죄송한데 아, 다 호응 너무 빨라야 돼서 호응을 못 해드려서 빨리 해야 돼요. 중간에 내면에, 꺼지면 안 되니까 내면의 저가 네. 미쳐가고 있어요. 미쳐가고 있어요. 오늘 아쉽지만 저희가 다음 주부터 네, 신나게 진짜 여러 가지 요목조목 따져드리고 네, 싶은데 놀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코너는요. 오버워치 리그 스테이지 1 마무리 저희가 좀 승부 예측 혹은 좀 일정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준비된 경기죠. 3월 10일 일요일 경기인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바로 이게 3월 10일 경기예요. 내일이에요, 내일. 일요일 내일 경기인데 이 경기들이 이제 중요한 요소를 좀 띌 수가 있는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자라면은 네. 어쨌든 첫 번째 경기는 발리언트는 지금 전패 중이기 때문에 전패를 좀 탈출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죠? 휴스턴은 2승 3패예요. 사실 스테이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려면은 4승이라는 안정권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2승 3패이기 때문에 남은 경기를 패배하는 순간 그냥 타이틀 매치는 거의 날아간다라고 볼 수 있어서 네. 좀 중요하게 휴스턴 아울러즈 경기를 좀 생각을 해야겠고요. 맞습니다. 휴스턴 아울러즈는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뒤이어서 경기가 또 있죠. 서울 다이너스티와 워싱턴 저스티스의 대결인데 이 경기 사실 대박 매치죠. 저 이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류재홍 선수와 기도 선수, 문기도. 이 문기도 선수가 류재홍이라는 그늘 아래에서 서울 다이너스티에서 날개를 못 펴고 있었는데 그렇죠. 워싱턴 저스티스에 가면서 사실 워싱턴 저스티스의 캐리 누가 하냐, 누가 담당하냐 하면 네. 기도 선수부터 생각이 날 정도로 지금 잘하고 있어서 물론 네. 하지만 팀 성적은 안 없다. 좋아요. 4패인데요. 네, 굉장히 안 좋아요. 네, 4패라서 여러분 여기서 아주 매운
고춧가루를 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 이미 스테이지 플랫폼 못 가요. 그렇죠. 서울 다이너스티는 2승 3패고요. 그렇죠. 2연승을 하게 되면 아직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여기서 워싱턴 저스티스가 이날 각성한다면 사실 서울 다이너스티는 거의 끝난다고 봐야겠죠. 그치요. 만약 네. 2승 4패가 되면 스테이지 플레이오프는 진짜 힘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커지기 때문에 물론 그냥 다져봤을 때는 서울 다이너스티가 당연히 좀 우세하지 않을까 네. 승부를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들이 가장 무섭습니다. 오늘만 사는 워싱턴의 경기 내일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광저우 차지와 LA 글래디에이터즈의 대결이 또 준비가 되어 있죠. 이거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광저우 차지도 계속해서 좀 승리를 획득을 잘 해주고 있고 좋은 경기를 뭐 손브라라면 손브라 그 다음에 앞라인의 힘까지도 지금은 잘 더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3승 2패 1승만 더하게 되면 사실상 거의 스테이지 플레이오프 거의 확정짓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상황. 지금 또 5등을 차지하고 있고 세트 득실 관리도 좋고요. 그리고 네. 글래디에이터즈는 물론 상황 자체는 안 좋아요. 힘들죠. 패라서 안 좋기는 한데 그래도 본인들의 세트 관리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지난 경기에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 대결 굉장히 박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4경기인데요. 항저우 스파크와 토론토 디파이언트의 대결입니다. 이 두 팀은 이번 시즌 경기 마지막 경기예요. 두 팀 모두 6경기씩 했고 네. 야, 항저우 스파크는 3승 3패. 토론토 디파이언트는 4승 2패라서 이번 경기 이기면 올라가네요. 이거는 두 팀한테 네, 진짜 중요한 경기예요. 예, 네, 거의 모든 것을 건 사생결단인데요. 네, 특히나 항저우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저우는 지금 현재 3승 3패 마이너스 1점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패가 더해지고 만약에 승점 자체가 마이너스로 더 들어가게 되면은 네. 아예 올라가기 힘듭니다. 무조건 승리를 해야 그나마라도 노려볼 수 있게 돼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좀 어떤 승부가 나올지 같이 예측을 해보면서 보면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10일 경기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자 바로 이어서 3월 11일에 또 경기도 있죠. 월요일 경기가 또 기다리고 있는데 네, 3월 11일 경기도 쭉 이어집니다. 뭐 파리 이터널 오늘도 경기했었고 샌프란시스코 오늘 경기 보여줬었는데 네. 파리 이터널은 경기가 좀 많이 남았어요. 아직 3경기 남았죠. 네, 3경기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 경기들을 잘 치러내기 위해서라도 패배를 늘리면 안 돼요. 아직까지 그래도 리미트는 남아있는데 2승 2패라서 승리를 웬만하면 장식하면 좋겠지만 상대가 샌프란시스코 쇼크 여기도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마지막 경기예요. 그렇죠. 심지어. 샌프란시스코 쇼크도요. 3승 3패입니다. 한 경기를 더 이기게 되면 자 플레이오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모든 경기에 한 경기 한 경기가 아주 소중한 자 그런 경기가 기다리고 있고요. 자 네. 이어서 이 경기 런던 스피파이어와 상하이 드래곤즈인데 상하이 드래곤즈도 아직 2승 3패라면 2연승을 했을 때 4승 3패 자 몰라요. 기적의 네. 4승 3패 나올 수 있습니다. 해볼 만합니다. 상하이 드래곤즈가 만약에 남은 경기들을 전부 다 좋은 경기력으로 세트 득실 관리해서 잘해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상황 자체가 조금 더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겠고 런던 스피파이어는 3승 2패 아직 나쁘지 않은 행진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해서 본인들의 어느 정도 이제 자리매김을 좀 했기 때문에 런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 그리고 상하이 드래곤즈의 띵 선수가 손브라를 잘 쓰는데 그렇죠. 런던 스피파이어에도 가드라는 손브라가 있어서 이 대결도 좀 볼만하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좀 런던의 손을 좀 들어주고 싶네요. 네, 네. 아무래도 최근 런던 스피파이어가 다시 한번 좀 기세를 타고 있습니다. 자, 3경기 플로리다 메이엠과 보스턴 업라이징인데요. 보스턴 업라이징은 현재 2승 3패로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고요. 플로리다 메이엠은 1승 4패로 가능성이 좀 없는데 과연 보스턴 업라이징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고요. 자, 4경기 자 밴쿠버 타이턴즈와 엄청 빨리 진행하시네요. 청두 헌터즈인데 왜 지금 급해요. 지금 40분 지났어요. 몇 분 안 남았단 말이에요. 막 다 얘기하고 싶고 누가 네. 할 것 같다 다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어쩌죠. 방송 꺼집니다. 이거 밴쿠버 타이턴즈 청두 헌터즈 누가 이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느낌은 밴쿠버 타이턴즈예요. 그런데 네. 청두 헌터즈가 여러분들 갑자기 사냥꾼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이들의 연승 행진을 막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3월 11일 경기도 저희가 네.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챔킹볼 기대해 주시고요. 그렇죠. 네. 다음 주 경기 모든 경기 또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남았죠. 하나 더 남았어요. 마지막. 3월 17일 일요일 경기. 17일. 자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싱턴 저스티스와 파리 이터널의 경기인데 네. 워싱턴 저스티스가 일단 내일 경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경기에 서울과의 경기에서 만약에 반등한다라면은 그렇죠? 좀 비벼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파리 이터널의 좀 압도적인 승리가 아닐까라고 그렇죠? 예상을 하고 바로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경기 기가 막힙니다. 과연 런던 스피파이어와 서울 다이너스티는 몇 승 몇 패로 만날까? 네. 그리고 나서 이 경기의 승자 두 팀 중에 한 팀은 제가 볼 때는 플레이오프로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빅매치가 이날 썬데이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3경기 보스턴 업라이징과 댈러스 피어인데 댈러스 피어 요즘 어떻죠 분위기? 분위기 좋아. 오늘 경기에서도 상하이 드래곤 상대로 굉장히 좋은 경기를 보여줬고 네. RSK 선수가 굉장히 많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깨고 굉장히 아예 황시케이다 뭐 이런 황시케이다 뭐 이런 얘기 들을 정도로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댈러스 퓨어리 충분히 보스턴 업라이징 상대로 퓨전스 상대로 퓨전스와 네. 오지의 엄청난 대결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렇죠. 4경기도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틀랜타 레인과 네. 청두 헌터즈의 대결까지 저희가 기다려보겠고요. 네. 모든 경기 여러분들 이제는 놓칠 경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절대로 오버치
리그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 소개는 모두 끝이 났어요. 이제는 마무리만이 남았습니다. 엄청나게 빠르네요. 그리고 아니, 또 중요한 게 네, 뭐예요? 3월 17일 마지막 경기가 끝나고 나면 그때 당시에 제일 중요한 거 저희 워치포인트 워치포인트가 코리아 3월 17일 끝나고 2화가 방송됩니다. 네, 왜냐하면 다 금, 토, 일, 월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 다음 주에는 일요일, 월요일밖에 없어요, 경기가. 그렇죠. 그래서 일요일 날 경기 끝나고 워치포인트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용몽탕은 토요일이 없기 때문에 아, 한 주 쉬니까 또 출연료 못 벌겠구나. 이렇게 좀 슬퍼하고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들 워치포인트는요 쉬지 않습니다. 자, 그럼 그래서 쉬지 않아요. 다음 주 또 일요일에 저희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워치포인트 코리아 2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설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승패 측에서 별 말을 못했네요. 할 수가 없어요. 네. 이 포맷에서 하면은요 방송 사고 나고 방송 갑자기 끝나고 꺼지고. 저희 갑자기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불 꺼집니다. 그냥 셔터 내려갑니다. 네, 저희가 네. 다음 주에는요 양질의 방송으로 이렇게 더 많이 업그레이드 해올 거예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많이 해올 거고 아까 네. 저희가 얘기했었던 그 이슈들 좀 더 뭔가 여러 가지 CG라든지 이런 것들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요목조목 따져볼 수 있는 것들 준비를 많이 해올 테니까 많은 기대 네. 부탁드립니다. 어떠셨습니까? 저희 오랜만에 정규 프로그램으로 1년 동안 달리기로 했는데 저는 막 하다 보니까 반가움을 느낄 새도 없이 지금 프로그램이 네. 끝났는데 너무 빨리 끝났어요. 네, 오늘 좀 어떠셨어요? 오늘 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일단 끝났네요. 이 얘기는 저희 끝나고 네. 저희들이 밥 먹으면서 토론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뵐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고요. 오버워치 리그가 워낙 또 재미도 있고 오버워치 리그만으로도 가치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 정말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정리 그리고 재미 요소를 저희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블리자드 코리아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양질의 방송 재미와 질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만족시켜드리는 그런 방송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버워치 리그 워치포인트 코리아는 예,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